네, 이렇게 돈과 위험을 부담해가면서 리뷰를 사는 업주들. 대체 리뷰가 어떤 것이길래,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길래 요청을 하는 것일까요? 사장님. 네, 네. 안녕하세요. 실제 업주를 만나봤습니다. 파스타가 주 메뉴로 주변에선 꽤나 유명한 음식점인데요. 100% 배달로 음식을 판매하고 있는 곳입니다. 리뷰 아르바이트를 쓰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맛집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만 당연히 또 모두의 입맛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. 여기 하나 뜰 때 뭐예요? 이거는 소스에 대한 내용이고요. 100건 중에 한 건 정도 이렇게 낮은 평점이 올라오기도 한다는데요. 문제는 이것이 아주 치명적이라는 겁니다. 그런 그렇죠. 것들이 한 번씩 그렇게 올라올 때마다 어때요? 타격이 큰가요? 아무래도 그날의 장사가 좀 잘 안 되는 편이에요. 저도 저런 거 보고 안 간 적 마음 접게 돼요. 네. 그렇죠. 안 좋은 리뷰가 올라오는 순간부터 매출이 절반 이상 떨어진다고 하는데요. 결국 음식만큼 리뷰 관리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. 저희도 처음에 그런 광고성 멘트를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. 뭐 어떤 말들도 현혹해요? 그러니까 하루에 100개 이상을 올려주는 게 1,000만 원 단위. 예, 업주들을 유혹하는 거짓 리뷰. 배달앱 업체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? 허위 리뷰 작성 대행 업체를 이용하시는 업주님들은 적발될 경우에 앱 내 그 상호 이름 노출이 차단되거나 심할 경우 계약 해지 등 제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거짓 리뷰 법적 처벌 가능할까요? 업무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. 이 배달 어플 자체의 신뢰라든지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해서 그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,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대행 업체뿐만 아니라 업주, 아르바이트생까지 모두 처벌 가능하다고 합니다. 자, 이렇게 맛집이 되는 조건, 리뷰의 개수가 아니라 양심과 신뢰의 문제 아닐까 합니다.